예, 이번 촬영은 여름이 이제 다 갔습니다. 정말 아침 기온이 지금 뭐 2도, 3도, 4도, 5도 정도로 확 떨어져서 겉옷을 거칠지 않으면 추울 정도로 기온이 많이 내려갔는데, 여름이 물러간 가을에 강을 한번 가보자는 생각으로 낙동강의 지류권과 위랑강의 중상류권을 탐색을 해봤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 가을의 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 궁금증에서 시작된 박무석의 극과 극이 시작된다. 간다 간다 간다. 먹어라. 거의 먹기 일보 직전입니다. 먹어라. 조사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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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우와. 이거 못 들어 올리겠는데요. 우. 첫 포인트는 박무석 프로가 좋아하는 포인트 중 하나인 밀양강의 상류.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강낚시에 설렌다. 여기 앞에 블루길들이 위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고, 그거를 지금 배서들이 한 번, 두 번씩 공격하는 것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수심이 얕고 물이 조금 맑은 편이어가지고 숨어 있는 게 저거. 자세히 보니까 먹이고기인 블루길이 많긴 하였지만은 물이 굉장히 맑았습니다. 맑아서 일반적인 루어로 접근을 하면은 반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필드였죠. 야, 블루길 빅베이트야. 블루길하고 작은 배서들이 관심을 보이네. 자, 그래서 맑은 물에 굉장히 효과적인 작은 사이즈의 수심이 잠수 깊이가 한 1m 정도 잠수가 되는 저크베이트로 공략을 시작을 했는데 바로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맑음으로 현란한 액션으로 유혹하는 저크베이트로 채비를 교체 공략을 이어간다. 물의 투명도나 배수의 적극성에 따라 루어 선택도 다양해질 수 있다. 첫 배스 체크베이트. 야, 한 마리 낚이니까 뒤에 따로 오는 배수도 보이시죠? 돌아갔는데. 자, 어렵지 않게 한 30 정도 되는 배스를 강에서, 가을에 강에서 낚았습니다. 자, 체크베이트. 적절한 채비 운영이 조과로 이어졌다. 저크베이트의 첫 수를 만난다. 일단 저크베이트는 베이트 피시인 강에서 피렘이죠. 피렘이나 살치 모형하고 가장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흡사하게 생기고 또 맑은 물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액션이 연출이 됩니다. 도망가는 그 베이트 피시가 도망가는 그런 저킹 동작을 취하면서 도망가는 흉내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배스가 막히기 시작했죠. 아이고, 작다. 작은데 힘을 당차겠었네. 이게 배스야 부르길이야? 부르길이네요. 부르길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는데 부르길이 붕어만 합니다. 블루돔이네. 블루돔. 가장자리 가운데보다는 가장자리에 드롭이 되어 있는 돌틈 옆에서 딱 지나오니까 공격을 했는데 두세 마리가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자, 요번에도 따로 오기만 따라오고. 왔다. 아이고, 빠졌다. 딱 스테이 하는 순간에 입질을 하는데 저킹 스테이. 또 스테이야 지금 딱 반응하거든요. 연안에 약간씩 그늘지고 한 큰 바위 옆에 있다가, 연안에가 지금 드롭이 지거든요. 이렇게 드롭이 지면서 장애물들이 연안 쪽에만 있고 강심 쪽으로는
그냥 자갈만 있어요. 하고 이제 베이트 피시가 되는 블루길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이남 쪽에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오면서 높은 쪽에서 보니까 대부분 이남 쪽에 지금 가까이 베이트 피시하고 베스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육안으로 얼음 보이시죠? 큰 바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 저 바위들에 약간 그늘진 부분들, 시커멓게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연안의 창여물과 브레이크 라인의 베스가 모여 있다. 오케이. 또 부르길이야. 부르길 사이즈가 일단 피딩 타임이 되면은 아마 타버터도 곧잘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물이 맑고 하기 때문에 루어는 계속 저크베이트로 지금 탐색을 해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배스도 더 나올만 한데 배스 한 마리나 끼더니 블루길만 지금 계속 공격을 하네요. 여기 앞에 블루길인데 엄청 많이 모여 있어. 배스보다 블루길 개체수가 압도적이다. 그러다 보니 저크베이트에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도 블루길. 블루길과의 전쟁이다. 블루길 밭이네, 밭. 완전히. 오케이. 아, 버스트. 뺐었는데. 자. 자, 가을에 강해서 자, 어렵지 않게 제크베이터로 마리수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세 마리째인데 이런 패턴으로 계속 가면은 아마 오늘 오후 날씨가 마리수도 괜찮고 운이 좋으면은 사이즈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가면 자 어렵지 않게 지금 저크베이터로 계속 작지만은 재밌게 낚고 있습니다. 저크베이트 패턴을 찾으니 마리수 입질이 이어진다. 물이 조금 맑은 편이어가지고 캐스팅을 약간 멀리 해야 됩니다. 멀리 지금 군데군데 보니까 큰 바위들이 많이 잠겨 있거든요. 그 바위를 지나올 때 입질이 이제 들어오는 행상인데 최대한 지금 저크베이트를 리액션을 이용한 그런 액션법을 많이 구사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짧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짧게 딱딱딱딱딱 끊어치면은 이 저크베이트가 완전히 도망가는 그런 피라미 모양을 합니다. 착착착착 하다가 딱 스테이, 그 스테이 할 때 딱 공격을 하거든요. 촉촉촉촉 스테이. 이렇게. 활성도가 좋을 때는 이 정도까지 아니고 그냥 짧게 부드럽게만 저킹을 해줘도 덥석덥석 잘 무는데 활성도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썩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리액션을 계속 구사하고 있어요. 도망가는 피레미 그런 연출을 하거든요. 아 이번에도 덜커덕 했는데 이런 소형 저크베이트는 미디움 라이트 액션이 가장 적합합니다. 닐은 기업이 한 6.8대 정도 그 정도 갖다 운영하기가 가장 적당해요. 조금 더 위로 조금씩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강낚시 횟수의 가능성을 엿보고 포인트를 좀 더 상류로 옮겨본다. 이곳에서는 먼저 채터베이트로 탐사를 시작해본다. 여타 루어와 차별되는 강한 진동과 파동,
화려한 액션은 베스도 결코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베스 특유의 공격성에 기인한 루어인 만큼 베스가 있다면 분명 반응할 것이라 기대한다. 야, 꺽지 같기도 하고 뭐지? 물었다 다시 물었다 다시 물었다. 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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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가리. 아, 맥이 가물치다 가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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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나오나 그랬더니 오늘도 얘김없이 작아서 이 쏘가리다 쏘가리다 했는데 쏘가리가 아니고 가물치네요. 한번 바이트 됐다가 빠지고 나서 다시 물었어요. 차트 베이트에 이 맑은 물에 이 가물치가 사네. 채터베이트에 먼저 반응을 보인 건 가물치. 올해 가물치와 인연이 깊다. 아직 탐사해보고 싶은 곳이 많은 만큼 부지런을 떠나 상황에 맞게 작전을 설계하고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성취감을 안겨준다. 이번엔 어떤 루어로 또 어떤 배수를 만나게 될지 기대가 크다. 이 정도 그립이면은 한번 때려줄 만합니다. 피딩 시간이 지났지만 이번에는 탑워터로 흐름이 강한 곳을 공략해본다. 물의 흐름과 연안의 갈대 포인트는 만족스럽다. 아주 연안 가까이에 딱 붙어서 피딩을 하네. 쇼라인 쪽으로 이거 뭐야? 패스가 아닌 것 같은데? 끌이네, 끌이. 아, 패스나? 패스 맞네요. 작은 패스. 하도 멀리서 입질을 받으니까 패스가 아니고 끌인 줄 알았습니다. 자, 탑워터에 지금 피딩 타임이 되니까 탑워터를 공격을 합니다. 너무 맑은 데다가 이 상 위로 올라오니까 바닥에 베스가 이렇게 정말 아침이나 저녁 피딩 시간 딱 맞추면은 올라올 때 딱 붙을 때 아니면은 머물러 있을 공, 이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보니까 큰 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안 완전 쇼라인 쪽에 바짝 붙어가지고 피딩 하는 걸 한번 목격하긴 했는데 이 시간 정도 되면은 해야 되거든요. 좀 더 베스가 머물만한 장애물이 있는 포인트를 찾아 아래로 내려가 본다. 베스 있으면은 이쪽에서 수심이 깊어지는데 이쪽에 있으면서 올라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장소거든요. 여기가 흐름이 딱 꺾이면서 죽는 곳인데 상류보다는 수심도 조금 더 좋고 오히려 하류 쪽에 흐름이 없는 하류 쪽에가 마릿수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거 베이트로. 오케이. 이게 뭐야? 이 강준치 같은데. 아, 그렇지. 강준치네. 참 어종 오늘 지금 자 이 밀양강에서 네 번째 어종입니다. 블루길, 베스, 가물치, 강준치 다양하게 낚이네요. 역시 강낚시. 다양한 어종을 만나는 재미도 빠질 수 없다. 계속해서 저크베이트로 공략을 이어간다. 또 왔다. 이 뭐야? 이건 패스겠지? 아, 이거 패스네. 우와, 점프. 이쪽에 머물러 있는 게 맞네요, 확실하게. 자. 오늘 낚은 평균 사이즈들 그래도 약간 흐름이 있다고 손맛이 좋습니다. 자, 80 정도 8cm 정도의 사이즈의 저크 베이트인데 자맹 깊이는 한 1m 정도 10파운드 라인의 미듐 나이트 투피스로 뜹니다. 6.8:1의 기어비를 가진 일이고 저크 베이트의 활약은 계속된다.
다만 사이즈가 아쉽다. 여기 흐름이 딱 죽는 그런 장소에서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딱 하기 좋은 장소네요. 아쉬운 게 사이즈가 조금만 더 크면은 손맛이 진짜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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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우, 힘봐. 흐르면 써놨 거니까 작아도 힘이 아주 좋습니다. 우와. 연이어 마리스 손맛을 보고 있다. 작아도 강베스는 강베스다. 요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올라왔다가 이쪽 어디에서 대부분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고 있다가 왔다. 상이 좋으면은 위로 올라갔다가 이건 조금 더 사이즈 좋은데요. 오, 쟤는 맛. 와. 사이즈가 좋은 게 아니고 힘이 좋은 거네요. 역시 가을에 강조했습니다. 사이즈는 딱 일정합니다. 강낚시의 묘미를 만끽했다. 이제 하류부터 해서 상류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낚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류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상류 쪽으로 흐름이 있는 쪽으로 올라가면서 했는데 마리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눈으로 이제 보일 정도로 와서 공격적인 배수도 있었고 또 상류 쪽으로 가서 흐름이 있는 쪽에서도 타버터에도 낚였고 그 다음에 저크베이터에도 낚였고 뭐 여러 가지 로에 여러 다양한 어종들이 강중치도 낚였고 하여튼 밀양강이 어종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낚시가 밀양강에서 마리수를 많이 낚는 이제 그런 재밌는 낚시로 끝이 났죠. 다음날 포인트를 이동해 낙동강의 상류를 찾았다. 자, 두 번째 날은 조금 더 이제 가을이 찾아온 강에서 더 공격적인 낚시를 해봐야 되겠다. 더 춥기 전에 웨이드를 입고 다니면서 좀 공격적으로 하자는 생각으로 낙동강의 상류 부분의 남대천 쪽으로 와서 낚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은 추워요. 쌀쌀해. 자, 일단은 아침이니까 타버터 계열로 자, 앞에서 지금 라이즈 비슷한 걸 했는데 웨이크 웨이크로 한번 탐색을 쭉 해보겠습니다. 배스가 아니었나? 남대천에 도착을 했는데 굉장히 안개가 사실 오늘 많이 끼었거든요. 전체적인 풍경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쪽으로 갈대들이 많았고 중간중간에 섬들이 있었고 이제 안개가 그치기 전까지는 오늘 대박이구나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호기롭게 제가 또 좋아하는 타버터로 웨이크베이트로 탐색이 시작이 됐죠. 오케이. 우와, 근데 우와, 사이즈 큰데, 아. 가물치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첫 입질을 받았는데, 물 튀는 게 최소 4자 이상이었어요. 웨이크베이트로 탐색하자마자 좋은 입질을 받았다. 비록 놓치긴 했지만 시작이 산뜻하다. 여세를 몰아 좋은 사이즈의 배스를 기대해본다.
수심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정숙하게 수심이 얕아가지고 수심이 얕은 것이 맹점이다. 갈대 안에서 딱 따라 나와야 되는데 갈대 앞에서 수심이 얕긴 하지만 포인트는 동강에서 이어지는 합수 지점. 좋은 포인트다 보니 욕심이 난다. 하지만 반응이 더디다. 베스가 있다면 완벽한 조건. 나오지 않을 리가 없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나올 수 있는 포인트인데 타버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건지 베스 개체가 없는 건지 한번 입질을 딱 받았는데 그 입질을 받았는 게 베스 같이 감고 때리는 게 너무 세가지고 아마 가물치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요런 지류하고 합수 지점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거든요. 본 강에서 지류로 이어지는 이런 합수 지점은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데 소리 없이 살짝 묻어가네요. 자, 웨이크 베이트로. 자, 사실은 안개가 좀 많이 끼어서 아침 피딩일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흘렀습니다. 아침 피딩이 살짝 지난 상태인데 해가 없어서 지금 타버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심이 얕아가지고 활성도가 있을 거라는 건 예상하에 지금 웨이크 베이트로 한 20분 정도 했는데 입질을 딱 세 번 받았는데 한 마리가 지금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어렵사리 한 마리의 베스를 만난다. 물에 들어가니까 수심이 얕아가지고 벌써 예민한 어종들은 뒤로 빠지고 있어요. 뒤로 빠진다는 느낌이 들어. 그림은 좋은데 수심이 전혀 없으니까 베스 그림자도 안 보이네. 수심이 너무 얕다 보니 어려운 낚시가 진행되고 있다. 접근도 어려울 뿐더러 베스의 개체수도 찾아보기 어렵다. 때렸는데 채비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나. 포인트의 형성이 이제 웨이크 베이트보다는 다른 채비를 해야 되겠네요. 웨이드 나시가 좋은 점은 물속에 자유롭게 많이 걸어 다닐 수 있고 포인트 공략이 좀 과감해지죠. 근데 나쁜 점은 로드를 많이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비가 딱 제한적입니다. 포인트가 딱 보시면은 강심 쪽으로는 거의 지금 무릎 정도 수심밖에 안 나고 양쪽 사이드만 지금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베스가 지금 위치를 양쪽 사이드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바짝 붙든지 오른쪽으로 바짝 붙든지 해서 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또 왼쪽 너무 붙으면은 지금 수심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대각선으로 하면서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앞에서 날씨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가장 좋은 채비 방법이 이런 쪽은 이렇게 사실은 프로그나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징 타입의 소프트 베이트 그리고 차트 베이트 정도 바짝 붙여서 할 수 있는 스피너 베이트, 차트 베이트 정도가 가장 좋은데 지금 채비를 이렇게 좀 안으로 바짝
밀어 넣어야 됩니다. 스윙 베이트나 이런 쪽으로 걸리지 않는 노싱크 계열로 바짝 밀어 넣어야 이 길이 있을 것 같네요. 지금 오픈되어 있는 쪽으로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틀에 혹이 되어 있는 그런 채비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채비를 타이트하게. 자, 두 번째 배스를. 자, 싱크가 없는 노싱크 형태의 플로팅 섀도움으로 지금 한 마리를 더 낚았습니다. 자, 생각보다는 아침 시간에 조항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요. 웨크베이트로 계속 하다가 지금 연안에 바짝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섀도 타입으로 바꿨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포인트 분석과 탁월한 루어 선택. 이번에도 작전 성공이다. 폴링 포인트. 아, 빠졌다. 떨어지는데 물고 왔어요. 자, 최상류 부분으로 올라가면서 하니까 베이트 피시들의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제 차드 베이트를 흐름에 태워서 부드럽게 운영하니까 바로 반응이 왔습니다. 왔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았습니다. 움직임 있는데 던졌는데 바로 먹었습니다. 바로 먹었는데 크기가 작다. 아, 이게 생각 같아서는 막 나올 것 같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포인트인데 그렇지 않네요. 진짜 어렵게 한 마리 한 마리씩 나옵니다. 지금 요 부분에 베이트 피시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움직임을 보고 캐스팅을 했는데, 아이고, 빠졌다. 수심은 얕은데, 입질은 계속 들어옵니다. 제 차트 베이트가 유영하는 게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또 입질하네요. 가물치. 어제에서 두 마리째입니다. 귀여운 가물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차트 베이트에 낚였어요. 오늘도 가물치와의 인연이 이어진다. 결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물론 이제 루어 선택을 잘못하고 낚시를 잘못했을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마리수가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필드였죠. 이 남대천이 베스 양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낚시했던 쪽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이 너무 좋았는데 안 되니까요. 자, 남대천에서 또 가지 지류 쪽으로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해서 이쪽 지류권은 제가 이 안동을 다니면서 계속 보았던 지류권이어가지고, 이제 강 상황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도착을 해보니까 생각하던 것보다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물색도 좋았고, 수초도 다행히, 남대천 상류 쪽보다는 더 굉장히 많았고 또 육안으로 보이는 배스들이 많아서 기대감을 갖게 했죠.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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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도착하자마자 흐름 있는 데서 바로 한 마리 입질을 해주네요. 차트 베이트에. 자, 첫 번째 이제 루어로 차트 베이트를 선택을 했는데 바로 반응이 오더라고요. 작은 사이즈들을 한 두 마리 정도 만날 수 있었고, 또, 오케이, 우와, 어우, 어우, 굿사이즈. 굿사이즈. 우후. 자, 오늘 최대요. 자, 얕은 수심에서, 한번
뭔가 따라왔었는데 바이트가 안 되고 조금 더 얕은 쪽으로 수초 옆으로 던지니까 자 얕은 데서 바이트를 했는데 자 힘이 좀 뺐습니다. 자 차트 베이트고 카본 14파운드 라인의 미디움 헤비 로드입니다. 투피스 로드고 6.8:1에 자. 방금 오전에 다른 포인트에서 이동을 했는데 그쪽 포인트하고 이쪽이 조금 더 다릅니다. 수심이나 이런 거는 비슷한데 육안으로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수중에 수초들이 여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원강 있는 거 보다가 이쪽이 지금 수초가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여름에는 이쪽이 그 수초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덮여 있는 그런 지형이고 또 수위가 생각만큼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린 비의 영향으로 한 2주 전에 내린 비의 영향으로 수위가 조금 많이는 아닌데 조금 상승돼 있어 가지고 또 바닥도 많이 깨끗해졌고 수심도 딱 적당하게 좋네요. 너 따로 쫓아온다. 조금 사이즈 좀 되는데요. 와, 한 40 넘는 사이즈인데. 저를 봤어요. 아까 낚은 것보다는 좀 더 크네. 수초에서 따로 나오다가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수심이 얕고 물이 그나마 좀 맑으니까 금방 프레셔를 받는 거거든요. 수초를 공략하기 위해 올해 마지막이 될 프로그로 공략을 이어간다. 아마 프로그로 입지를 받으면은 올해 아마 거의 마지막이지 싶네요. 프로그로 입지를 받는 거야. 거의 수초들이 거의 다 지금 죽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로그 바이트를 올해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물이 맑아서인지 베스들이 예민한 듯 보인다. 따라왔죠. 플라잉 어택했는데 완전 점프해서 위에서 내려 찍었는데 여기 밑에 있어요. 지금 수초 밑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진 않습니다. 인기척 때문인지 보니까 육안으로 보이는 베스가 많아가지고 채비를 피네스하게 해서 사이트 피싱을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채비를 교체를 했죠. 마이크로 러브 지그로 교체를 해서 나시아 시작이 되었죠. 저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좀 사이즈가 크네요. 간다. 먹어라. 거의 먹기 일보 직전입니다. 먹어라. 머리를 딱 숙여야 되는데 왔다. 야, 이 맛이죠. 산란기 때 사이트 피싱을 해보고 지금 정말 오랜만에 지금 해봅니다. 자, 이거는 완전 지금 보고 먹는 건 아닌데 채는 건 아닌데 느낌상 입질을 할 거라고 일단 보고 던졌는데 순식간에 안 보이던 배스들이 한 서너 마리가 다시 딱 오더라고요. 자, 그 느낌상 딱 했는데 딱 가져갑니다. 자, 스몰러브 지그. 박무석 프로의 과감한 도전이 통했다. 생각대로 낚시가 풀리고 있다. 피딩 시간이 만약에 다가왔으면은 플로팅 타입의
소프트 베이트를 하면은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가 안 떠서 그렇지 시간은 거의 정오입니다. 정오라 가지고 활성도가 많은 시기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소프트 베이트가 갖고 있는 무게로만 이게 무게로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밑으로 폴링을 시킵니다. 와키로요. 가운데를 딱 꽂아가지고 이게 물이 흐름이 있으면 더 좋은데 여기는 지금 물 흐름이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폴링이 되거든요. 와, 저거에 무게 사냥을 하네. 바로 지금 반응합니다. 바로. 그렇죠, 바로. 자, 빨리, 이게 어떤 때는 빨리 내려가면은 효과적일 때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거든요. 몸이. 내려가면서 그 와키로 뚱뚱뚱뚱 떨어지는데 밑에서 와서 입을 끔뻑끔뻑 벌리다 힘들었습니다. 채비운용의 진수, 루어 선택이 곧 결과로 이어진다. 여긴 지금 밑에 풀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꼬리그를 사용하면은 풀에 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풀에 안 걸리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꼬리그를 하면은 몸통에 고무링을 꽂거나 아니면 직결로 바로 옆구리 쪽에 꼽아서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제 혹이 노출되도록 해서 하죠. 그렇게 하면은 오픈워터에서는 괜찮은데 후생률도 좋고, 이렇게 좀 지형이 험한데는 잘 걸리죠. 지금 스트레이트 타입의 몸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이렇게 관통을 시킵니다. 관통을 시켜서 이렇게, 요렇게 하면은 안 걸리죠. 이렇게 하면은. 수초 속에 넣어도. 스트레이트 바늘, 혹시, 세팅하듯이 요렇게 하면 안 걸립니다. 자. 있으면은 바로 하면은 바로 먹을 것 같은데. 아, 여기 밑에 한 마리 있네요. 이게 또 완전 지금까지 사용했던 마이크로 너브지거나 그 와키하고는 또 완전 다른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온다. 아마 반응이 있을 겁니다. 아마 왜 자꾸 채비를 바꾸냐면은 눈에 금방 물이 맑아서 있기 때문에 채비를 안 바꿔주면 프레시를 금방 받습니다. 아, 이 블루길아니야? 패스야? 패스네. 앞으로 막 달리네요. 자, 제가 바꿨던 채비로는 다 낚았습니다. 마이크로 러브지그, 노신코 왔기, 그 다음에 내꼽. 요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피네스한 채비 중에 하나죠. 물론 지그헤드가 있긴 한데. 자, 원하는 대로 지금 다 낚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배스를 낚는 박무석 프로의 저력이 빛난다. 자, 상류 쪽도 배스가 많았는데 제가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하류 쪽도 만만치 않게 있겠구나 싶어서 사실 감독님이 준비하기 전에 막 욕심이 생겨서 프로그를 던졌는데 따로 없는데 살짝 멈췄더니 또 가물치야. 이야, 가물치. 우와, 또 가물치입니다. 근데 역시 프로그를 공격하는 가물치가 사이즈가 그나마 조금 낮습니다. 한 50cm 정도 길이는. 오늘의 신스틸러, 가물치다. 수심이 얕고 흐름이 있고 또 금방 얘기 몇 번 얘기 드렸는데
흐름도 있고 수심이 아픈데 그 숨어 있을 수초가 있거든요. 근데다가 흐름인데는 항상 베이트피시가 존재를 하니까. 방금 여기서 먹이 사냥을 딱 했는데 조잘했어. 오케이. 이것도 가물치 같은데요? 오우, 힘봐. 먹이 사냥을 하는 거 보고 했는데 아니라도 해놓을까? 가물치네. 이번 사이즈가 가물치가 점점 더 좋아집니다. 가물치 사이즈가 점점 더 좋아져. 자, 가물치에게도 완벽한 포인트다 보니 가물치가 나온다. 원래 제가 촬영하면서 가물치를 진짜 많이 낚은 것 같아요. 뭐 촬영을 오래 했지만은 이 원래 가물치 개체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둘째로는 뭐냐면은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한 2주 전에 큰 비가 와가지고 강이 깨끗해져 버리니까 가물치들이 대부분 장애물에 배스만큼 좋아하거든요. 수초 밑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수초들이 대부분 많이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수초들을 배스하고 서로 공유를 하게 되죠. 제가 보는 입장에서 배스를 낚으려고 그 수초 옆에 노를 던졌는데 배스도 낚이고 그 가물치도 있으니까 오늘 물이 맑은 상태에서 보니까 배스 가물치 같이 있더라고요. 같이 돌아다녀요. 그렇죠. 이 또 가물치다 이거. 아, 오늘 가물치 파티를 하네. 우와, 또 가물치야, 또 가물치. 우리 여름에 한번 촬영하면서 가물치 한 네 마리 낚은 적이 있는데 오늘이 그 기록을 제가 볼 때는 바꿀 수 있는 기록입니다. 차트베이트가 이제 움직임이 화려하니까 가물치가 오늘은 좀 그런 쪽에 더 잘 낚이는 것 같아요. 오늘 화려하게 막 움직여가지고 물이 맑은 데서 육안으로 잘 보이니까. 이 작은 가물치가 한 마리 있었는데 차트베이트를 세 번, 네 번 던졌는데 계속 화이트마고 사실 낚지는 못했거든, 그 가물치는. 근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데 차트베이트에만 유독 따라와서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진동도 있고 좀 화려하게 움직이니까 가물치가 오늘 좋아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 그 차트베이트 움직임이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네요. 와, 크다 이거는. 가물치가 루어를 따라오는 게 보인다. 오케이, 오케이. 오, 가물치 사이트 피싱. 오늘 가물치 끼로 다섯 마리. 우와. 이거 못 들어 올리겠는데요. 처음에 난 50 정도 낚이더니 55, 60, 65, 이거는 70. 우와. 야, 가물치도 지금 사이트 피싱을 하고 감독님이 가물치 따라왔어야 하고 보니까 가물치가 딱 있는 거예요. 던지니까 바로 먹어버리네. 야, 차트베이트야. 자, 대물 가물치가 피날레를 장식한다. 자, 강낚시를 좋아하는 만큼 강이 오면 항상 저는 기대감이 많이 차 있습니다. 봄에 봤던 강, 여름에 봤던 강, 겨울에 봤던 강, 가을에 보던 강, 이런 강들이 모습들이 계속 바뀌고, 또 알던 강들도 가면은 상황이 바뀌고 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으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이틀간의 낚시들이 밀양강과 남대천 쪽의 낚시가 이제 그런 기대감을 굉장히 충족을 시켰습니다. 첫째, 다양한 종이 낚였고, 큰 사이즈가 아니었지만 다양한 노어로 낚을 수가 있었고, 또 파이팅 넘치는 배스들을 많이 낚을 수가 있었고, 굉장히 기분 좋은 촬영이었고 재미있고 유익한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